지금 여기는 부산 울숙도의 핑크뮬리입니다. 핑크뮬리 뒤에 시원하게 담기는 핑크뮬리도 보이시죠? 근데 이게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있는 거예요. 요 아이템을 빼면 좁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루 관광렌즈입니다. What's up, everybody? 안녕하십니까, 스몰샵의 천도입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 말은 즉 놀러가서 사진 찍기 딱 좋은 계절이 됐다는 얘기죠. 요즘은 이 스마트폰 덕분에 어딜 가더라도 사진과 비디오 촬영을 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이 스마트폰에 날개를 달아줄 아이템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루 광각 렌즈입니다. 요 렌즈가 뭐냐 하면은 일반 스마트폰을 광각 카메라로 만들어주는 카메라 액세서리입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알아보기 쉽게 다리 밑에서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촬영을 했을 때는 다리에 기둥이 몇 개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루 광각 렌즈를 설치하고 보면은 그 옆에 보이지 않던 부분까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런 좁은 시야각을 이렇게 넓혀주는 것이 바로 이 이루 광각 렌즈입니다. 사실 요새 나오는 핸드폰들을 보면은 광각렌즈를 하나씩은 달고 나와요. 제 G7 ThinQ만 하더라도 광각렌즈를 달고 있기 때문에 이 광각렌즈가 사실 일반 렌즈에 이 이루 광각렌즈를 설치한 것보다 더 넓은 화각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루 광각렌즈가 정말 좋은 것은 셀카 촬영에 정말 좋기 때문인데요. 특히 저처럼 어디 가서 브이로그 형식으로 영상을 찍는 사람들은 이 이루 광각렌즈를 이용하면 굉장히 시원한 배경의 셀프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사진을 찍을 때도 셀카봉이 필요 없이 이루 광각렌즈만 설치하게 되면 바로 찍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행을 갈 때 짐을 하나 덜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여행 갈 때 나의 모습을 찍기 위해서 셀카봉 또는 삼각대를 들고 가는데 요 이루 광각렌즈만 하나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런 번거로운 필요 없이 여행을 가서 풍경과 나의 모습을 한꺼번에 담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이런 광각렌즈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주변부가 광량이 모자라서 어두워지는 비네팅 현상이 발생을 하고 이런 모서리들이 굉장히 왜곡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루 광각렌즈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광각렌즈다 보니까 이런 주변부의 왜곡은 조금 생기긴 하지만 주변부가 어두워지는 비네팅 현상은 거의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센터만 딱 정확하게 맞추게 되면은 광각렌즈를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화질을 보여줬습니다. 이루 광각렌즈를 구입하게 되면 이런 하드케이스와 함께 제품이 제공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이루 광각렌즈와 덮개가 하나 들어가 있고 사용법은 너무 간단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카메라 렌즈의 센터에 맞춰서 이 렌즈를 꽂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피쉬 아이, 그러니까 어안렌즈라고 하죠. 어안렌즈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서 이런 큰 집게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집게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필터도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로 CPL 필터가 들어가 있는데 한마디로 유해한 빛을 줄여서 사진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그런 렌즈입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이 스타 필터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스타 필터 같은 경우에는 빛을 별 모양으로 쪼개주는 필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면 굉장히 재밌는 감성 사진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접사렌즈 같은 게 일반적으로 찍을 수 없는 가까운 거리에서도 제품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루 광각렌즈는 저처럼 핸드폰으로 브이로그를 찍거나 또는 셀피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꿀템이니 아래 더보기란을 통해서 정보를 더 얻으시고 구입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이 스몰샵의 다른 영상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기 누르고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